안녕하세요. 4월 19일 아침 묵상 본문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앞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를 재편성하고 재정비하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지어질 성전의 외형보다도 예배와 봉사를 감당할 사람들의 역할을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둔 것 같습니다. 율법에 의해 제사장은 아론 자손들이 맡아야 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에서 잘못 분향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은 남은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계보만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 엘르아살 가문에는 16명의 지도자가 있었고 이다말은 8명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기록된 것을 통해서 엘르아살 가문의 제사장들이 이다말 계열보다 두 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가문의 수적인 우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비를 뽑아 어떤 사람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맡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두 가문의 지도자 24명이 제사 업무를 주관하게 하면서 제비뽑기로 책임자와 또 순서를 정하면서 이 일의 배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입니다. 제비뽑기라는 게 자칫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일은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이 모두 모인 가운데 엄숙하게 시행되었고 서기관인 스마야는 각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자손들의 이름을 적고 제비를 뽑아 맡을 일을 나누게 하였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두 가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별로 수가 적은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도 동참했는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친척인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처럼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각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일을 맡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맏아들의 집안이나 막내 아들의 집안이나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다윗은 레위 자손 중 남은 자들에게도 제사장들처럼 동일한 원칙과 규례를 따라서 직무를 맡겼습니다. 가문과 혈통의 서열대로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서 정하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섬김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7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는 24반차, 24반차에 뽑힌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성전 봉사를 이렇게 나누면 당번인 제사장들은 1년에 2주 동안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하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1년에 15일 정도를 성전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누고 순서를 정하면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큰 일도 나누면 작아지는 경험들이 있으시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명단의 이름들을 보면서 이 이름의 주인공들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저는 더욱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참 많이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스태프들과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고 집에서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주변 이웃들과 좋은 분들의 사랑으로 한 걸음씩 걷는 중인데요. 명단만 나열된 것 같은 이 구절이 저의 삶과도 좀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삶의 여정에 허락하신 사람들이 떠오르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보며 더 머물고 묵상하고 싶어지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삶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우선순위를 삼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일을 행하는 방법과 태도에 관해 하나님의 주권과 공정성에 대해 이 외에도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의 삶에 닿아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